전반전에 이렇게 나온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경기를 진짜 바꾸고 싶으면 후반전에 65분쯤에도 0대0이다 하면은 아센시오 투입하고요, 솔레르 집어넣고 이강인을 우측 윙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오늘이 가장 보기 편했어요. 뭔가 그냥 좀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시스트도 어시스트인데, 어시스트를 떠나서 그냥 오늘 뭔가 참 경기 편하게 잘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 이게 진짜 베라티만 있었어도 진짜 이게 다른 게, 우가르테 자리에서 베라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베라티가 딱공 잡고 이렇게 이선 침투하는 선수들 보고 롱킥 쫙 깎아가지고 잔디 깎듯이 그냥 쫙 하면은 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음바페가 뛰면서 공딱 넘어오는 거 보고 그냥 빡 때려버리면 골이야. 이게 달라 진짜. 지금 음바페가 어때요? 뛰는데 공이 이렇게 오다가 말어. 그러니까 음바페 아까 짜증내는 거 봤잖아요. 아까 음바페가 얼마나 짜증이 냅니까? 진짜 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니네가 그러고도 PSG 선수냐라는 표정을 음바페가 보여줬어요, 아까. 진짜 그 표정은 여러분들 내 표정이랑 비슷했다니까, 음바페 표정이. 내가 이 팀의 지도자, 내가 이 팀의 관계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 경기를 본단 말이야, 항상. 음바페 심정이 지금 내 심정일 거예요. 이 팀은 음단장이 이기적인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는 팀이에요. 음단장은 그냥 이기적이게 축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문도구 is back with 강인리 저지. 여러분들, 이 강인리 저지를 입고 문도구가 입중계에 돌아오자마자 강인리가 또다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좌짤라로 나왔죠. 이강인이 좌짤라로 나와서 저는 오늘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전반전에 이강인이 보여준 활약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좋게 말하고 싶냐면,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뛴 경기들 중에 가장 릴렉스 되어 보였어요. 오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릴렉스 되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경기를 한다는 느낌? 이 공이 들어올 때마다 상대가 뒤에 타이트하게 붙으면 이거를 막 휙휙 해가지고 어떻게 휘저어가지고 막 제낀 다음에 패스를 넣으려고 하지도 않고, 막 억지로 힘 빼는 모습도 안 보였고, 그냥 공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좀 편하게 축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바르콜라 살려줄 수 있을 때는 침투 패스 넣어주고, 음바페 아까 공격 지역에서 딱 뛰어들어갈 때 스루 패스 넣어줘야 될 때는 스루 패스 넣어주고, 그냥 되게 흘러가는 대로 경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강인이 또 잘한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강인이 계속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잘했습니다. 전반전에도 몇 차례나 나왔어요. 이강인 선수가 공격이 진행이 될때 비티냐가 공을 잡는다든가 에메리가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요 하프스페이스에 서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몇번 했거든요. 근데 그 패스를 볼 수만 있었으면 엄청나게 좋은 움직임이 될 뻔했던 움직임들이었어요. 근데 PSG 스쿼드를 바라보면 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어. 근데 이강인이 그 움직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르콜라 삽질하고 있지, 무한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 이네 둘이 양쪽 윙에서 삽질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아, 강인이가 그 움직임을 해봤자 그 패스가 들어오지 않으니 이강인이 차라리 우측을 가고, 이강인이 오히려 뛰어들어가는 이선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그런 톡톡 찔러주는 패스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이 경기를 이기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엔리케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전반전이 후반전에 이강인을 오른쪽 윙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우측 윙에 보낸 이유는, 어차피 상대가 템백을 하고 막다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그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선 침투에서 들어가는 미드필드를 결국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이거였던 거.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우측윙을 가서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올리면서 결국 득점이 들어갔고, 그 득점 이후에 메스가 이기기 위해서 갑자기 전방 압박을 하고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PSG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장면들이 나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은 우측윙에서 왜 이렇게 공을 많이 못 받나요? 왜 원래 PSG는 우측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는데 우측으로 공이 많이 안 갔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강인 선수의 서 있는 위치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강인이 아무래도 공격이 왼쪽에서 진행이 될때 바르콜라로부터 공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요걸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문도그가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지금 라인을 잡다가 결국 압박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강인 선수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에 가 있어요. 근데 왼쪽 윙에 보면은
이 볼이 바르콜라에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바르콜라가 아무래도 빠른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바르콜라가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원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르콜라가 치고 들어갔을 때 결국 크로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득점을 가져가려면 이강인이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이거를 먹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바르콜라가 너무 빠르니까. 음바페가 너무 빠르니까 본인이 오른쪽 윙을 뛰면서도 본인이 득점도 본인도 너무 하고 싶다 보니까 이강인이 서 있던 위치가 약간 이런 데였어요. 이런 데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공이 바르콜라 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온 상태에서 우가르테나 비티니한테 이렇게 공이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킥이 스콜즈라든가 킥이 굉장히 토니 크루즈처럼 절묘한 선수들이면 이강인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도 이거를 쫙 깎아가지고 줘요. 이렇게. 얘네들은 벽돌들이거든요. 한 명은 곧 고장날 벽돌이고 한 명은 대리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킥을 때리려면 강인이가 적어도 이런 데 서 있어야지만 이 킥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킥이 나올 수가 없었고 볼이 이렇게 천천히 전환이 되면서 공이 돌아오면 이강인 선수가 벌려도 요 벌린 상태에서 공을 받기가 되게 애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가르테나 이런 애들이 여기서 반대 전환을 하려다가 강인이의 위치를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때리기가 애매하다 싶으니까 다시 접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이강인 선수가 결국 그렇게 경기를 뛰다 보니까 엔리케가 여기서 옆에서 지시가 들어갑니다. 강인아 벌려 라인 밟아. 엔리케가 아니죠.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던 문도그라고 할게요. 문도그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인이한테 강인아 벌려 공 받고 싶으면 벌리라고 강인아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강인이가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인이가 벌리기 시작하니까 공이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이거를 볼 수 있었다. 근데 오늘 엔리케가 정말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전술 변화를 안 가져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엔리케가 진짜 잘한 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자짤라를 이강인을 그대로 쓰면서 이 경기를 가져갔죠. 처음에 그래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메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45분 동안 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져갔어요. 본인의 전술인 거잖아요.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냐. 허나 바르콜라라든가 무한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로 사이드에서 흔들어 제끼는 게 안 되고 결국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강인을 우측윙으로 빼고 마르키뇨스를 슈크리나이트랑 자리를 바꿔주면서 마르키뇨스까지 우측으로 같이 보냅니다. 왜? 이강인에게 빠른 타이밍에 빠른 템포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센터백이 마르키뇨스니까. 이런 선택을 되게 잘했고요. 오늘 엔리케가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잘 가져간 것 중 하나도 골로 무한이를 공격수로 올리면서 은바페에게 후반전에 프리롤을 줬다라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은바페가 확실히 원톱 공격수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은바페가 확실히 공격형 미드필드 혹은 프리롤이 주어졌을 때 은바페가 되는구나. 그리고 은바페 왜 이렇게 탐욕을 많이 부리냐라고 하시는데 부려야 돼요. 탐욕은 이 팀에서 유일하게 부릴 수 있는 선수가 은바페가 맞습니다. 제가 항상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탐욕을 유일하게 부려도 되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바페가 아니면 부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바페가 탐욕을 부리는데 지금 몇 경기야? 17경기를 해서 은바페가 여러분들 18골을 넣고 있어요. 탐욕 부려야 되는 겁니다. 은바페가 탐욕을 안 부리면 누가 부립니까? 17경기 18골을 넣고 있는 은바페한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강인 선수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외에도 뭐 AC 밀란전에서도 보여줬던 모습, 이강인이 그 ZD로 해가지고 골 넣었던 모습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번 시즌 이강인의 경기를 본 것 중에 오늘이 가장 보기 편했어요. 뭔가 그냥 좀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시스트도 어시스트인데 어시스트를 떠나서 그냥 오늘 뭔가 참 경기 편하게 잘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력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이고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편해 보였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자리를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우측윙도 또 갔고 이강인 선수가 자짤라로 시작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엔리키가 얼마나 이강인을 매력적이게 잘 쓰고 있는 건가,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엔리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경기를 결국 풀어야 될 때 강인이를 우측윙으로 보내는 거 딱 보면은 아 결국 이겨야 되니까 강인이를 보내지 이게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엔리케가 경기를 굉장히 잘 봤고 잘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상황에 맞게끔 이강인만 옮긴 게 아니라 마르키누스도 옮기고 은바페도 공미로 보내면서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게 확실히 엔리케가 엔리케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